더 시원하네. 어, 오빠가 흙돈 줘야지. 나영아, 자, 보고. 감사합니다. 용돈을 받으면 돼지 저금통에 쏙. 와,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네. 이게 다 얼마야? 엄마, 제가 도와드릴게. 응, 도와줄 거야? 그래. 난 엄마 일도 잘 도와. 엄마를 도와드리면 가끔 용돈을 받다. 그렇다고 내가 용돈 때문에 엄마를 돕는 건 절대 아니야. 진짜야. 아, 엄마 도와주니까 그만큼 왔네. 용돈 줘야 되겠다. 잠깐만. 여기 있네. 자, 500원. 감사합니다. 히, 신난다. 저금통에 쏙쏙 쏙! 그 돼지가 점점 더 뚱뚱해져! 어? 안 들어간다! 엄마, 저금통 사주세요. 꽉 찼어요. 종말이네? 이거 은혜에다 갖다 맡기자. 은혜요? 싫어요.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. 나영 은행에 가면 나영이 이름 되는 돈자 만들 수 있어. 싫어? 싫어요. 이거 내 돈이야. 은행에 맡기기 싫어. 나영아,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왜 싫어? 은행에서 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텐데. 오, 아니야 아니야. 나도 은행에 맡기는 건 반대야. 나영이 돈을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? 그러다 없어지면 어쩌려고. 맞아 맞아. 하지만 돈을 집에 둔다고 꼭 안전한 건 아니야. 뉴스 봐봐.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훔쳐가기도 하잖아. 도둑? 걱정 마. 도둑 따위 용감한 봉구가 물리칠 수 있어. 연! 야! 야! 연! 야! 어! 어! 나영아, 봉구 믿을 수 있겠어? 아니, 그럼 내 돈은 어떡하지? 은행에 맡기라니까. 안 돼! 그냥 집에 둬. 은행에 맡겨. 그래, 집에 꼭꼭 숨겨두면 되잖아. 도둑이 와도 절대 못 찾게 말이야. 그럼 되겠다. 그런데 돼지 저금통을 어디다 숨기지? 어디에 숨겨야 도둑이 못 찾을까? 꼭꼭 숨겨라, 돼지를 숨겨라, 꼭꼭 숨겨라. 여기. 그래, 여기가 좋겠어. 침대 밑에 숨기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. 돼지야, 다 됐다. 도짝 동물 음악단이 신나게 연주했어요. 아 맞다, 엄마 택배 찾아야 되는데 깜빡했다. 찾아올게. 혼자 놀고 있어? 네. 으쓱 으쓱 실룩 실룩. 아참, 내 돼지 저금통. 내 저금통은 잘 있겠지? 갔지? 내 돼지 저금통이 없어졌어. 봉구 봐봐. 봉구 봐봐. 내 저금통이 없어졌어. 뭐? 설마?
그게 어디로 간 거야? 혹시 이 삐건빤 도둑 녀석! 봉구가 없는 틈을 타 나영이의 돈을 훔치다니! 나영아, 혹시 어젯밤에 네가 다른 데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다른 데 한번 찾아봐봐. 아닌데. 여기도 없고, 여기도 없고, 여기도 없어.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. 내가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인데 정말 도둑이 가져갔나? 경찰 아저씨를 불러야 하나? 어떡하지? 큰일 났어요. 진짜 엉덩 없어졌어요. 아, 그거? 그거 엄마가 안방에다 갖다 놨는데? 응? 아, 저기 있다. 내 돼지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. 엄마가 전수하다가 보고 보냈지. 근데 그걸 왜 침대 밑에 숨겨놨어? 도둑이 가져갈까봐요. 에휴, 그러니까 은혜한테 맡기자니까. 그래야 도둑이 못 가져가. 지금 은행에 가자. 지금요? 응, 가자. 그래서 나 지금 은행에 가. 내 돈을 은행에 맡기기는 쉽지만 할 수 없지 뭐. 도둑이 가져갈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낫잖아. 드디어 은행에 왔어. 제일 먼저 한 일은 번호표 뽑기. 에이, 내가 먼저 뽑고 싶었는데. 우리 번호가 나오면 우리 차례야.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. 은행엔 어른들이 정말 많네. 난 7살인데 내 돈도 맡아줄까? 121번 고객님. 와, 드디어 내 차례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신분증하고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? 나영이 도장하고. 은행에 있는 언니는 아주 친절해. 내 돈을 잘 맡아줄 것 같다. 우와, 돼지 아프겠다. 돼지 저금통아, 그동안 내 돈 잘 모아줘서 고마웠어. 와, 이게 다 얼마야? 나 돈 진짜 많다. 통장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. 그래도 은행에 오길 잘했어. 나 지금 어른이 된 것처럼 멋진 기분이거든. 통장 만들 땐 비밀번호가 필요하대. 나중에 내 돈을 다시 찾을 때 비밀번호를 알아야 찾을 수 있대. 내 비밀번호가 뭐냐고? 그건 비밀. 네, 통장 개설됐고요. 여기 이름 보이죠? 최나영. 네, 동전 내 통장이야. 190원 입금 됐어요. 뭐 많이 모으세요 이제. 감사합니다. 네. 내 통장이 생기다니 기분 최고 최고. 엄마, 통장 생겼어요. 우리 나영 기특하다. 돈 많이 모아야죠. 앞으로 계속 저축 많이 해. 네.